예, 지금 방금 낭송한 이 보리방편문은 이것은 6조 단경에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귀삼신불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 이른바 보리방편문입니다. 예, 기독교도 이제 기독교 음악으로 해서 찬송과 같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우리 불교는 불교대로에서 불교 음악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귀삼신불 할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삼신불을 그렇게 외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런 그 곡과 일정한 그런 음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가불자는 말 것도 없고 제가불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러한 기본적인 불교 음악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왕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아이 그 음절을 맞추어서 불러야지 그 각다도 산으로 그와 같이 이제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치 그 대중적으로 예, 혼란스럽고 또남 듣기에도 좋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신심도 복받쳐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음악은 불교 음악대로 해서 경건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그러한 일정한 그런 다그 음계가 있는 것이고 고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그 좋은 테이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들으시고서 가령 이제 금강경 한 편을 우리가 독송하신다 하더라도 그 금강경 그 경을 독송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만치 자기 스스로도 이제 마음이 거기에 이제 다 통일이 되고 또는 따라서 옆에서 듣는 사람이라든가 사람이 아닌 다른 그런 선신들도 역시 그런 선신들도 음악적으로 음악적이란 것은 결국은 이제 혼란스럽지 않고 일정한 그런 음계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음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행사를 할 때도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그런 문제가 질서 있게 착착 잘 진행되면은 훨씬 더그 회의 자체가 이제 그만치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마음도 더욱더 이제 혼란한 마음을 통일시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그 한국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국인들을 우리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깎이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이 참 분단돼서 그 세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로 혼란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불교만 본다 하더라도 그 불교학자가 우리 한국 불교학자보다도 일본 학자가 한 10배쯤 더 많다고 그래요. 가령 한국의 불교학자가 한 분이라고 그러면 일본은 한 10명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을 나오는 것 봐도 그래요. 책을 나오는 것 봐도 그 일본 그 불교 학계에서 내는 것은 굉장히 정성을 다합니다. 꼭 무슨 경비가 많이 들어서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한 좋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으나 기술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정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책을 낸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여튼 영혼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내야 됩니다. 안 하여튼 너도나도 그냥 그렇게 책을 내고 또 일반 사람들도 무슨 그 하필이면 하다못해 이제 자기 수필이라든가 또 이른바 자기 전기라든가 그것을 내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릴케라 하는 이제 시인이 말한 바 같이 그런 어떤 글이나 책이라는 것은 그 글을 내지 않으면은 책을 내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은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교회에 있어서나 또는 사회에 대해서 혼란을 그만치 불어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이 별로 보잘것도 없고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 전에는 중세기나 고대에 있어서나 우리 한국이 이 동양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지금 중국 지방에 우리가 가끔 들어 이제 관광차 또는 각 성지 순례차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김치장 스님, 이른바 김교각 스님, 구화산을 계산한 김교각 스님 말입니다. 그분은 한국 분이지만은 또 특히 한국 왕자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들어가서 그 어떻게 그 독실하게 공부를 했던가. 그 지방 사람들을 다 감화를 시키고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히 그 지장보살의 그 화신이다. 그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럴 정도로 송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지로 해서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인데도 아주 하여튼 매일매일 그렇게 수천 명씩 참배자가 끊어지지 않다고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은 무상대사, 없을무자 서로상자 무상대사. 무상대사도 서기 8세기 때 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00년 전 분이지요. 이분도 신라 왕자였습니다. 무상대사. 어느 나라나 자기 본토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어서 높이 세우려고 하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천시도 하고 또는 무시도 하고 그런 법 아닙니까? 더구나 옛날 그 중국이라는 것은 지구가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중화민국이라 제일 훌륭한 빛나는 나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이 등등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 동방 그런 아주 그 그야말로 참 벽지 같은 데서 온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기왕이면은 깎으려고 생각도 하고 또는 사실 이하로 이제 폄하해서 그렇게 이제 취급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상대사는 참 그런 가운데서 중국의 그 훌륭한 그런 엘리트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조사라. 정중종이라 하는 그런 종파의 조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참 조사란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그 소중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주구가 차지 않고서 그 법으로 해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비록 그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수승한 그런 법력이 있기 때문에 무상대사를 갖다가 정중종이 조사로 내세워서 숭화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상대사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은 그런 하나의 정중종의 그런 조사여도 보통 조사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그런 이른바 아주 그 여명을 밝히는 그런 훌륭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대사가 중국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그냥 보통 공부한 것이 아니어요. 토굴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면 또 복잡해서 공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모두 그런 복잡한 그런 반열을 없애기 위해서 혼자 토굴해서 그 누구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서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면 누가 갖다 주면 좀 먹고 또 이제 없으면 갖다가 이제 황토를 밥 대신으로 이제 먹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처음에 무상대사가 중국에 갔을 때에 그때에게 이제 자주 처적 스님이라 그 당시 중국에서 제 1인자 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도인이었습니다. 그 자주 처적이란 분이요. 근데 그래도 신라 이제 왕자가 이제 왔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 당나라 현종 황제가 특별히 증발하자면 이제 배려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중국에서 가장 그 위대한 그런 성자라고 하는 자주 초적 스님한테 이제 소개를 해서 그대는 자주 효역, 아주 해적 스님 아주 위대한 분이니까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적 스님이 나이도 많이 자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또 이제 그 무상대사란 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좀 그렇게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그대를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대사가 자기 손가락을 하나 끊었습니다. 손가락을 끊어서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적 스님도 그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무상대사가 가시기 전에 그 안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그냥 그 꿈에 이제 그야말로 참 신성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서 내일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재가 올 테니까 그대가 이제 잘 이제 반갑게 맞이하라고 이제 그런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초정 스님이 아주 청소도 해놓고서 그 무상대사를 이제 맞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사람됨을 좀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애초에는 안 만나주었으나 그 주저없이 자기 손가락을 끊어서 이제 불에 태우다 공양을 한다고 이제 보내왔으니 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을 꼭 가까이 두고서 이제 스스로 친히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대사라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나 아주 그 공부를 그렇게 독실히 많이 해본, 그렇게 이제 아주 헌 능력이 있어나서, 그래서 그 웬만한 그런 신통을 허신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천성이 거가 아주 험준한 곳인데, 그 사천성 그 험준한 곳에서 그 양반은 이제 무상대사는 아주 그 범을 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제 그런 행보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티베트에서 이제 사자로, 티베트에서 이른바 그야말로 참 아주 그 국가적인 그런 사자로 이제 원분들을 만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또 티베트 불교에 관해서 애언적인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티베트의 기록에도 무상대사가 티베트 불교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해초 스님은 왕원 천축 국전이라, 이것은 인도에 가서 인도에 그 갔다 오는 하나의 귀중한 기행무입니다. 귀중한 기행무인데, 그 귀중한 기행무의 덕택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나라의 그런 형편이라든가, 그런 이른바 이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그러한 도중의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을 알 수가 있었다는 그런 귀중한 기록이 되어 있고, 또그참 중국에서 그 인도까지 간 그런 중국인들의 그런 구법성도 많이 있지요. 돌을 구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길이 지금 같이 편리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 가기만 해서 한 3년 걸려, 가기만 해서 말입니다. 사막을 건너고, 또 파미리 고원 같은 그야말로 참 아주 그한 4,000m 평균 되는 그런 고원을 타고 넘고 말입니다. 가기만 해서 3년 걸립니다. 또올 때도 오기만 해서 또한 3년쯤 남은 걸리겠지요. 그리고 그 구법성들이 다 가서 무사히 다녀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갈 때는 한 10명쯤 가면은, 정작 출발할 때는 그참 결심이 이제 안 선다든가, 이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같이 출발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갔다 왔다는데 벌써 이제 6년 걸려버리고 말입니다. 거기서 또 머물러서 그 어려운 또 이제 그참 범을 다 배워야 되겠지요. 범을 배우고 인도에서 부처님도 이제 가르치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하여튼 한 20년 걸려요. 그 아까운 청춘 다 보내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처음처럼 이제 갈 수가 없고, 그때 기록을 보면은 십진구태라 10사람쯤 가면은 가까스로 한 사람쯤 살아온단 말입니다. 이런 길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음처럼 못 가는 것인데, 그리고 중국에서도 아니 그렇게 좋게 사람들이 누구 갈라고 하겠습니까? 20년 동안을 갔다가 그 나라인 고향 별리별 수런 고통을 많이 오고 죽을 똥살똥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그런 그 갔다 온 고성들이 그렇게 중국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가운데서 다행히도 우리 참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이 그 속에 끼어있고 말입니다. 끼어있는 가운데도 아주 훌륭한 그런 문헌을 끼쳐준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태종은 이것은 주로 법화경을 주로 한 그러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아주 교리가 이제 아주 그야말로 참 보편적인 동시에 궁극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불교의 그런 총 결론 같은 그런 경이에요. 화엄경이 이 부처님의 전모를 말씀했다고 하면은 법화경은 그 불교의 또 해가지 그런 아주 핵심만 줄여서 말씀하신 경이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주로 한 이른바 종파가 이제 천태종인데 천태종을 따라서 교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종파가 천태종인데 천태종의 중국의 16대 조사 그런 게 조사란 것은 한 종파가 있어놓은 그 종파를 지도하고 그런 인도하는 그러한 소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 자존심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화민족이고 자기들은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아주 그런 오랑캐 같은 그런 어디 참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 근혜들이 그 천태종의 16대 조사. 이분이 의통스님이라고 이분이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사명대사라는 우리 한국 사명대사가 아닙니다. 중국 천태종 사명대사인데 사명대사 사명지뢰라 하는 이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또 아주 끼쳐놓으신 문헌이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뢰 사명지뢰라 하는 이분이 그 의통스님 우리 한국의 16대 조사인 우리 한국인 의통스님이 제자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우수한 그런 업적을 많이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더 늦게 개발도 되기도 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까지 그런 두드러진 아주 혜성같이 빛나는 그런 역할을 중국 들어가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본 가서도 이제 조금 좀 살아봤지만은 제가 그네들 괘씸히 생각한 것이 이제 무슨 거냐면은 그 한문도 얘네 한문은 유교 가르침 아닙니까 처음에 한문도 우리 한국인 왕인 박사라는 위대한 그런 한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인 박사가 일본 들어가서 그 한문을 가르쳤어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 우리 한국의 위대한 고승들이 들어가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고려 때 혜자 스님이라든가 또는 백제 때 혜총 스님이라든가 또는 신라 때 심상 스님이나 이분들은 다 일본 불교의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여명을 열어준 그러한 훌륭한 성자들입니다. 일본 불교에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해서 가장 불교계에서 그런 공로가 많은 분이 누군가 하면은 성덕태자라고 일본 태자인데 태자가 있어요. 성덕태자를 가르친 스승이 정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의 혜자 스님, 백제의 혜총 스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에 한문도 우리한테 배워가고 또는 자기들 지금 일본 사람들은 지금 한 1억쯤 인구가 됩니다. 우리보다도 몇배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1억쯤 되고 또 불교 신도가 그네들은 한70% 내지 80%가 불교 신도입니다. 우리야 내내 기독교한테 우리가 밀려가지고서 이제 반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그런 근원이 우리한테 있는데도 우리한테 대해서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일본도 아스카 문화라고 그 내량 문화, 아스카 문화는 그 문화가 이제 일본에 증말하자면 참 발상지 같은 이제 그런 참 문화입니다. 지금 뭐 경도나 내량이나 뭐다 그런 지방을 이제 그때 이제 망라한 참 그런 문화인데, 그리고 또 백조가 폐망하면서 그 백조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또 이제 아주 집단적으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민족 가운데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네들이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우리 한국은 문화적으로 자기들 차 어버이인데 그런 줄 모르고서 이제 침략을 다 해가지고서 식민지로 삼고 오늘날도 그런 고마움 줄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중국 들어가서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데, 뭐 자기들은 뭐 중국 들어가서는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궁경에 처해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성만큼은 어느 민족에 못지않습니다. 저도 일본 들어가서 이제 학교도 다녀봤지만은 그 같이 공부해 보면 확실히 우리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은 틀림없이 통일이 될 것이고, 남북이 통일을 되고, 정말 우리가 함치는 나라는 그 라비엔드라나 타고올 말 맞다나 동방의 빛으로 해서 위대한 민족의 전기가 재차 이제 발랄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가 자꾸만 그냥 그 조그마한 가지고서 이제 분열을 시킵니다. 원래 진리란 것은 모두를 다 통합을 시켜서 그 진리 자체가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쪽으로 다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인데, 그 각기 조금 자기 아는 쪽으로 자꾸만 아주 그참 분열을 시키니까 자기 스스로도 큰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집약적으로 그 통일적으로 빛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선과 염불 같은 것도 그래요. 참선과 염불도 그것이 참선 따로 있고 염불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분명히 하나의 진리인 것인데 내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또는 정통조사가 계계 성성으로 그대로 이제 다 이어온 그런 가르침인데, 한 참선만 그 들어온 사람들은 좀 그런 차원이 높고 또 총명한 사람들은 참선만 할 것이지 염불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염불만 옳다는 사람들은 또 이제 참선은 그것은 보다 고급적이고 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것이지 그런 뭐 참선까지 굳이 할 것이 없이 인생이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것인가? 염불만 해도 된다. 이렇게 또 말도 하고 말입니다. 또 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교는 그야말로 철학 가운데도 가장 심오한 철학이고 또는 불교 가운데는 과학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 않는가? 교리만 공부해도 충분히 될 것이 아닌가? 서양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생각한 데는 보통 그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교는 철학적이기 때문에 아주 그참한 철학적으로만 잘 익혀도 충분히 훌륭한 빛나는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네들은 사실은 그 좋은 점을 지적을 했으나 또더 좋은 점을 지적을 못했단 말입니다. 원래 종교란 것은 자기 영혼을 혼연히 모두를 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이 본체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본체가 무엇인가 하는 우리 인간성의 그 본바탕이 무엇인가? 이른바 참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데다가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 바쳐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불교는 그참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신학의 아버지라는 이제 슈라이마흐라는 이제 독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슈라이마흐라고.
그분은 종교를 말하기를, 종교라는 것은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자 하면은 무슨 어떤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해야 됩니다. 절대자 하면은 그야말로 참 신이요 부처고 이것이고 이제 아주 그 절대적인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다 혼연히 바치는 그런 관념이 종교적 그런 신념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또는 쇼펜하우어 같은 그런 천재적인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로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본래로 간직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한계가 있는 유한자가 무한자, 한계가 없는 무한자를 구하는 것이고, 또는 인간의 그 모든 문제의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분도, 그분도 비관 철학이라 해서, 저 한편은 좀 비난합니다만은, 위대한 그런 천재적인 무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출가하는 수행자나 똑같이 자기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약점도 있겠지만은, 결혼도 않고 그냥 독신으로 해서, 오로지 진리와 철학만 우리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서 공부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우선 우리 지금 공부하는 문제 가운데서 참선과 염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절대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어째서 그런 거 하면은 염불이란 것은 무엇인가? 염불이란 것은 생각염자 부처불자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부처는 무엇인가? 우리는 부처란 그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본성인 동시에 또 우주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과 우주의 그런 본래의 자리, 본래 면목을 떠나서 무슨 종교가 있겠습니까? 자고로 종교와 철학 간에도 여러 가지로 논쟁이 심했어요. 종교면 종교지, 거기에 무슨 군더더기, 철학이, 무슨 철학적인 그런 교리가 무슨 필요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철학을 숭상한 사람들은, 종교는 그것은 하나의, 그야말로 좀 미개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안심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철학에서 갖다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그런 납득하면 그만인 것이지, 무슨 종교가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이제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절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훌륭한 생명의 가르침은 또 거기에 따르는 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참선한다 하더라도,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선의 병통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서 참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또 교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금생에 나와서 우리 그 제한된 의식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가 정말로 그 안심인명이라 항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스럽고 그런 그 안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달마성의 법문의 핵심도 안심법문이라, 마음을 편안해 하는 그런 안심법문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성인들도 모두가 다그 복잡한 교리를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그 핵심은 모두가 안심법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할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그 어려운 그 철학적인 그런 논리를 우리가 섭렵하고 착하지로 그런 고민하는 것도 역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회의적인 쓸데없는 그런 의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없애고서 불안한 마음을 우리 제거 하고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우리가 안심이 올 것인가? 달마스님 보다도 중국에 더 빨리 오신 구나발타라. 그 구나발타라는 분도 아주 그 위대한 분입니다. 구나발타라는 대승경전을 많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구나발타라를 이제 가르쳐서 이제 대승승이라.
마연이라. 인도말로 마연이고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제 대성성이란 뜻입니다. 대성선지식. 근데 구나바타는 달마스님보다도 더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그 구나발타라가 일반 분들한테, 일반 우리 불교한테 이제 깨쳐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능가경. 능가경은 참선에 관한 그러한 경전입니다. 수릉원 산내경이나 능가경은 똑같이 참선에 관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달마스님께서도 그 구나발타라 스님이 번역한 그런 능가경을 주로 해가지고서 이조회가 스님한테 능가경을 이것이 그야말로 법의 아주 골수이니 이대로 공부하면 된다고 해가지고서 끼치기도 했어요. 그와 같이 그런 그 원래 진리란 것이 절대로 이제 둘이 아닌 것이고 마땅히 교리정경, 우리 교리로 해서 그 흐트러지지 않고서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병폐라든가 그런 것을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교리가 또 필요한 것인데 교리를 무엇이어도 그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온전한 것이 못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마음이 항시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흠모라든가 그리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또 이제 종교가 못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와 철학은 항시 같이 상부상조해야 됩니다. 철학은 철학대로 해서 우리 종교를 우리가 얻기 위한 그런 알레자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알레자가 있으면 갖다가 이제 우리 구경 목적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내내야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각기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이제 계시겠지요. 그러나 구경 목적이라 가장 끝머리, 가장 마지막 목표는 역시 성불입니다. 기독교를 믿든 또는 도교를 믿든 그런 것도 역시 다 훌륭한 가르침이나 어떻게 뭘 믿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우리 참 사람이 내내야 이제 성자 아닙니까? 아니, 성인이란 말입니다. 성인이 못 되면 우리의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요런 거면 성인이 돼야 비로소 마음이 불안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불안스럽지가 않은가 하면은 성자의 마음이란 것은 우주와 자기와 하나란 말입니다. 우주와 자기가 따로 있고 또는 우주의 목적이 따로 있고 인간의 목적이 따로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마음이 분열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목적이나 우주의 목적이나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근본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염불 말씀을 얼핏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염불이란 것도 그 근본 자리와 자기 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느끼고 하면은 참다운 염불인 동시에 바로 그것이 염불선이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염불과 선과 두 관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지 마시고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저 극락세계에 계신다. 부처님이 내 마음 밖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염불은 이것은 참다운 염불도 못 되고 염불 참선도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근본 성품과 우주의 근본 성품이 이것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그 본래 면목 자리, 본래 본체 자리, 본래 참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모두가 들어있다. 참 부처나 또는 그야말로 참 어떠한 그런 능력이나 모든 그런 가지각색의 만 공덕이 내 마음 안에는 완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참다운 염불인 동시에 바로 염불 참선이 됩니다. 또 우리가 참선은 무엇인가? 참선도 내내 우리가 참사람 찾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그 실상, 인간 존재의 실존,
이 자를 찾는 것이 내내야 이제 참선 아니니까 깨달음 같다 우리가 이제 성자가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것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참선도 우리가 화두 공안을 아, 이먹고 이먹고 하고 의심어나 묻잠을 우리가 이제 다 의심어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는 그러한 화두 공안이라는 그런 그 문제가 없이 그냥 묵조선 개통해서 잠자코 명상하는 그런 공부도 내내야 이제 본래적인 근원적인 생명을 찾는 그런 공부입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다시 불교적인 말로 하면은 이른바 진여불성 아닙니까? 진여불성입니다. 참진자 가투리여자 진여라. 진여라는 것은 우주의 참다운 그러한 원리인 동시에 우주의 생명 자체라는 것이 진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말할 때에 연기법이라 인연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은 연기법을 그냥 현상적인 차원에다가 국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참다운 연기법은 현상적인 그 문제도 다 포함되지만은 실상의 문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의 문제, 진여불성의 문제. 우주란 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포도가 절대적인 진여불성 힘으로 해서 우주가 이렇게 유출돼 나왔단 말입니다. 플로토노스 철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훌륭한 철학들도 대체로 뜻은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주란 것이 원래 절대적인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서 붙어서 모든 현상이 그때그때 인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철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우리 불교에서 진여연기라, 진여불성이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시간 공간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자체, 생명 자체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보통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 이것과 저것과 인연이 합해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모든 존재가 본래로 진여불성으로부터서 이와 같이 나와 있다. 이런 건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명대사는 아스바고사, 이제 법으로 말하면 아스바고사인데, 마명대사는 대승불교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마명대사가 이제 대승 신론을 냈어요. 대승 신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불경입니다. 신론은 일어날 기자 믿을 신자,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합축된 훌륭한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대승 신론에서 진여연기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도리인 그러한 우주의 법칙과 또 그와 같이 우주의 법칙은 그냥 법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그런 법칙과 동시에 우주의 생명 자체인 진여불성의 그런 연기 따라서 어디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여불성 가운데는 만덕이 갖춰있기 때문에 진여불성 그 자체의 힘으로 해서 우주가 형성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갔다가 이제 인연이 닿으면 또 역시 진여불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혼에서 와서 영혼으로 돌아가고 또는 영혼에서 다시 또 현실 나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서구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불교 철학이나 사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이 효통을 못 시키니까 자꾸만 우리 중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따지고 분별하니까 그것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되지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불경을 본다고 생각할 때 될수록 그 방편적인 말씀을 뒤로 하고 참, 자, 근원적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로 해가지고서 회통을 시키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진리로 통합을 시키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불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보편적인 동시에 가장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이른바 보편타당한 언제 어느 시대나 그런 다 들어맞는 그런 공부가 이제 이른바 불교고 또는 이것이 진리의 하나 이제 공변된 그런 참 도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아, 참선은 어렵고 또 염불은 쉽다.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쉽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면 그건 좀 까다롭고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진리 그대로 우주가 생긴 그대로 다만 우리 중생이 잘못 배우고 잘못 버릇이 붙어서 갖다 억지로 살라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우주란 것은 하나의 진리 하나의 원만한 진리로 해서 우주가 이루어져 있어 나서 내 스스로의 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그 하나의 진리로 맞추면 된다면 하나의 진리는 무엇인가? 나와 남도 둘이 아니고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참 생명입니다. 나와 남이 분명히 둘이 아닌데 우리가 의지로 꼭 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주의 모든 자연과 나도 같다고 한게 둘이 아닌데 아, 자연 따라 있고 내가 따라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가 우리가 그 공해를 일으키고 해가리 물도 오염시키고 이제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주란 것은 분명히 우주의 도리 자체가 근원적으로 끝도 가도 없는 과거로 붙어서 미래 영구의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니까 그들에 맞춰서 살면은 남과 마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아 자기만 잘 살라고 그래서 남을 무시하겠습니까? 모든 공부 가운데서 그 염불하는 공부가 제일 쉽고도 특히 우리 생활인을 위해서는 가장 행복스러운 안심 법무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고 우주가 바로 부처인데 부처를 생각함 같이 그 고귀하고 또는 원대하고 또 가장 합리적인 공부가 있겠습니까? 부처를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령 우리 남아공 파브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그 교리만 그냥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 그런 그 부처만 이름만 생각하는 것이 무슨 공부가 될 것인가? 보다 고차원의 그런 법문이나 얘기하고 이제 그래야 훌륭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사실 아, 내 마음의 자성이 본래 부처고 또 우주의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인데 그 우주의 그 본래 면목이고 내 자성인 그 자리를 생각한 같이 더 소중한 공부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바로 우주 자체의 생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우주 자체에서는 가피가 있습니다. 가피가. 남아공에 다 부르면은 그냥 글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장이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중생염불 불안하기라. 중생의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바로 광명이 깃들은 이름입니다.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 명호부사이라. 이름 자체에 가서 그런 부사연 힘이 있단 말입니다. 남아의 파불은 무량광불아니까 무량광불이라 무량수불이라 또는 청정광불이라 하여튼 남아의 파불에 거기에 곁들여 있는 그런 무수무량의 공동 이름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남아의 파불을 외우면은 그냥 우주 자체에 충만해 있는 그런 광명으로 붙어서 우리를 북돋아주고 또 우주에는 진리를 지키는 모든 신장이 많이 있어요. 귀신이나 고급신이나 모두가 다 남아미타불을 제일 숭상하고 제일 무서워합니다. 염불 많이 하셔서 한없는 행복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남아미타불, 나무스가무니불, 나무스가무니불, 나무시아본사 스가무니불. 나무영산불멸학소상 영시야 봉사 서가